잘못을 했다라기보다는 네네. 제 3자가 나 보고라 그랬잖아. 하여튼 차라리 클럽이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요. 제가 선생님께 그냥 사주만 툭 던져 드릴 거예요. 뭐에 테스트랑 뭐가 달라 이게? 아세요? 네, 한번 진행해 아세요. 볼게요. 일단 97년생이고요. 어려요? 어리네요. 97년이 뭐가 벌써 근심이 있어가지고. 아, 97년. 24살 정축생이네요. 소띠네요. 소띠네요. 제가 음력생일로 들고 왔습니다. 자, 2월 22일이네요. 2월 22일? 네. 아유, 주위에 사람 엄청 많다. 알았어요. 네. 뭐라고? 뭘 보라고?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 진짜 그냥 그 사주만 보고 선생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알았어 알았어. 네. 흔드는데 네. 내 방울이 너무 시끄러워. 이 사람 자체가 네. 시끄러워. 시끄럽고 시끄럽다.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아까 첫 마디가 그랬다. 어우 주위에 사람 무지 많다. 네. 그러니까 시끄러워. 시끄럽고 이 사람으로 보면은 난 이런 말 하면 안 돼. 좀 뻔뻔하다. 아. 뻔뻔주기 좋다. 아니 그렇지. 아무튼 이 철판인 얼굴이 보이고 이 사람 삼재는 주위가 시끄럽다. 인간이 많다. 이거는 구설이 있겠다. 아. 또 삼재기 때문에 구설이 따라요. 아, 삼재가 아니면 네. 이 사람이 조용히 넘어갔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자체 이 삼재 운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의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네. 제 3자가 잘못한 거에 구설이 타야 돼. 그래서 시끄럽다. 인간으로 인해서 좀 고달프다. 그리고 이 나이에 안 맞게 네. 굉장히 좀 노인네 같은 사상이나 네네네. 좀 생각이 좀 깊거나 이 사람을 보면 나이백이라 그러지. 24살인 것 같은데 24살 같지는 않은 뭐 말투나 행동 같은 게 있어요. 어른스러운 아 그쵸 조금 어른스럽다? 라고도 봐요. 그리고 내가 방울이 시끄럽다 그랬잖아. 네네네. 난 자꾸 나이트가 보이 나이트. 자, 제가 여기서 오픈 한번 해볼게요. 나이트 누군데요? 나이트나 막 이런 나 오늘 막 벚꽃 댄스 이거 유튜브 영상 봤거든요. 난 왜 자꾸 그런 게 느껴지지? 이분이요. 사실 대한민국 가수인데 지금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이그룹 아스트로의 서브 보컬 다 아실 거예요. 창루 씨였습니다. 모른대요. 아, 창루가 누구예요?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창루거든. 뭐 잠깐, 지금 현재 잠깐만. 네. 창루가 누구야? 나 궁금해서 안 되겠어. 잠깐 기다려. 네. 본명은 이동민이라고 하고 내년에 쳐볼게요. 네. 차은우? 네. 별명이 있어요. 얼굴 천재. 잘생겼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나왔어요? 연예인 아니고 나이트 DJ인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네.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고 시꺼맸겠지 뭐. 그렇겠죠. 우리네 용어로 따지면 진짜 잘못했네. 잘못했죠. 이태원 지금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 자주 하라 그랬어. 나 없으거든요. 자중해야지. 나 되게 열받거든요 이태원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분도 어쨌든 이태원 피해자인 거네. 근데 가긴 갔잖아. 그렇대요. 잘못이지 뭐. 네. 내가 원치 않아서 어쨌든 이 사람도 뭐 스케줄 때문에 갔겠지. 그러면 이태원을 가서 가고 난 후에 이 사건이 터졌고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면 인간들이 참 많은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거니까 아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하고 삼재다 해야 돼.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막말로 스케줄 때문에 간 거면 이 사람 잘못 아니지 뭐. 근데 안 가고 싶진 않잖아. 그치만 연예인이면 대중적인 사람이니까 진짜 행동 하나에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이라는 그 무게를 짊어질 거면 자기도 그만큼의 견뎌야지 뭐. 네, 맞습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거 구설 아니고 네. 다른 구설이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음력 4월이잖아. 한 8월? 7, 8월 가가지고 원치 않는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삼재로 인해서 뭔가 구설이 또 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유튜브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은 못하지만 그쵸. 둥글하게 넘어가자면 사고수가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래서 첫 마디가 와 사람 참 많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는 거고 아 잘생겼다 근데 아 나 나이트라 그랬어 아, 가수라고 할 걸 쫄았어 나이트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나이대가 어느 정도 판명이 되는 나 못 구라 그랬잖아 나이대 차라리 클럽이라 그랬어야지 자 이렇게 창우 씨의 사주를 여쭤봤고요 다음에 더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